다음은 부산수영구의 전봉민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좀 전에 정보자료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셨던데 우리 서버에 관련돼서 우리 담당 뭐 하시는 분 맞습니까? 네. 아, 예. 네, 정보자료국. 네. 예,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네, 답변대로 나오세요. 예. 예, 전봉민 의원입니다. 우리 제가 선관위 오늘 보안 컨설팅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전투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 한번 봐주시죠. 현재 이 사전투표를 하기 위한 이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이 컴퓨터 명부 단말기를 임대를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임대가 우리 사전투표소 한 3,500개소의 투표를 하기 위해서 13,500대를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중앙 서버와 각 컴퓨터별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맞죠? 사전투표할 때? 예,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예. 다 연결되어 있죠? 네,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 선관위에서는 내부 조력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내부 조력자들이 13,500명이나 되어 있죠? 답변하세요. 내부 조력자라 하시면 아니 어쨌든 예. 내부 조력자는 아니지만 13,500대의 컴퓨터가 단말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폐쇄든 뭐든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네. 그리고 이 단말기 임대 계약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이 보면은 20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모든 큰 선거는 땅땅 네트워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수익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 업체입니다. 맞죠?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계약 관계는 제가 예, 하여튼 요 이거는 계약서에 제가 자료 받은 사항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13,500대를 예 운영 프로그램을 깔아야 됩니다. 맞죠? 네, 네. 이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맞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3,500대에 이 필요한 운영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는데 직원은 한 명이고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납품업체에서 10명이 나와서 1인당 1,350대를 운영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30명이 파견돼서 문제시 시스템을 점검하고 교체합니다. 여기에는 여분의 컴퓨터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투표를 하고 포맷을 하고 회수를 합니다. 납품업체에서 포맷하는 직원도 한 명입니다. 그리고 파견 직원이 10명이서 새로 포맷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몰라서요. 예. 맞습니까? 이거 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 보시면은 이 관련해서 13,500대를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 매뉴얼도 없습니다. 납품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무선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PPT 한번 보시죠. 이런 보안이 필요한 곳에서는 유선만 사용해야 되지 무선을 사용하면 무선을 왜 사용하십니까? 유선망이 장애가 있을 때 예, 맞죠? 대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 국장님 네. 보안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 사무총장님 네. 제가 지금까지 하는 거 다 보셨죠? 네. 제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전투표 가능합니까? 사전투표 가능합니다. 이 상태로 가능합니까? 문제가 있어서
저도 강석 총장 보건선거 때 너무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가서 봤습니다. 13,500대가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는데 다 망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선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누군가 마음을 먹으면은 이 서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고받기에는 지금 유선으로 일단 먼저 연결이 되고 유선 장치가 고장이 났을 때 무선으로 전환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데 국정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선관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망과 업무망도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선망을 쓰는 경우에는 무선망을 쓰는 경우에는 서비스 업종에만 쓴대요. 이런 우리 국가에 아주 중요한 선거를 하는데 이런 보안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호소를 해가지고 아까 사전투표가 가능합니까? 지금 문제가 많은 것은 지금 위원님 시작하신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보안책을 저희들이 이게 중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한 업체가 13,500대의 컴팩트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포맷도 업체가 하고 운용 까는 것도 다 업체가 하고 있어요. 무슨 마음만 먹으면 무언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야당에서는 아까 국정원이 뭐 심어놨다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선관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안감사 체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이를 방어하는 제가 아니 이때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사전투표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서 어떻게 선거했어요?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국장님? 하나가 문제 생기면 다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장애를 말씀하신다면 장애에 대한 그 대비책은 강구돼 있습니다. 강구돼 있지만 제 말씀 들어본 결과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 상태가. 국장님 모르시고 계셨죠? 이 상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비 관리라든지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보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총장님. 네. 이것은 우리가 사전 선거를 함에 있어서 이 정치적인 제가 발언한 과연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네. 네,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제가 현장을 나가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더더욱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